농업도 스마트하게 스마트팜으로 식량 안보 사수. 네, 얼마 전에도 스마트팜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하면서 좀 오른 적이 있었는데 바로 카타르 쪽과 또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농업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정말 밭을 일구고 직접 수확하고 이런 것들만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스마트하게 온도도 맞출 수가 있고요. 굉장히 농업도 첨단 방식으로 좀 진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스마트팜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전에 농업도 이렇게 디지털화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기술이 발전이 아무리 된다고 해도 결국에 네.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의식주는 여전히 늘 중요한 그렇죠. 문제잖아요. 네.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겪고 또 코로나도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식량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농업도 이렇게 스마트화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막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농업도 스마트화돼야지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농업에 대한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좀 예시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다 농업 인구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전체 인구의 5% 정도만 농업 인구로 그 인구가 크게 감소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지방이랑 도시, 그 농촌 지역과 도시의 양극화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농촌 지역은 특히나 이제 고령화랑 인구 감소로 인해서 농번기식에 특히나 인력 부족 문제로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 농번기 시기에만 외국인 근로자를 좀 지방으로 유입해가지고 일을 시키는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이 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농업에 투입되는 인력 대비 수익성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수익성이 저하가 되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인구 역시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면서 경지 면적도 함께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지 면적이 줄어든 그 비중만 해도 8년 동안 한 여의도 면적의 550배 정도가 경지 네. 면적이 크게 줄어들었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경지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2020년을 기준으로 20%래요.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최하위인데 결국에는 20%만 자급이고 나머지는 다 수입해서 우리가 먹고 있다라고 네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게 되면 또 식량 안보에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사실 농업에 대한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경지 면적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농업인 분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이라고 하니까 맞아. 사실상 농업의 고령화는 계속해서 진행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가게 된다면 식량 안보라든지 말씀 주셨던 뭐 농업 기술의 발전조화 측면에서도 좀 많은 문제들이 생길 것 같은데 스마트팜이 이 부분을 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라던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들을 스마트팜이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기후변화 측면에서도 좀 리스크를 살펴보자면 농업은요. 어찌됐건 날씨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그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장만철이라든가 뭐 환경오염이라든가 이상기후 현상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농작물이 잘 성장하는 데 굉장히 방해되는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극단적으로 가뭄을 겪거나 또 이제 극단적으로 강수량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작물 생산이 줄어들면서 항상 이제 농작물 가격이 폭등했다 맞아요. 이런 것들을 네. 우리가 기사로 늘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국제 설탕 가격도 35% 정도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역시 지금 인도에서 극심한 가뭄이 일어나면서 사탕수수의 수확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금 엘니뇨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인도네시아 커피 생산도 앞으로 한 20% 정도 줄어들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이렇게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가장 큰 일례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2021년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맥도날드에서 양배추 대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양배추가 이제 한파를 겪으면서 생산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햄버거 안에 들어가는 양배추가 수급이 불안정해지니까 이제 맥도날드 측에서는 햄버거의 양상추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공지글을 올리면서 대신에 뭐 커피 쿠폰을 공짜로 주겠다 이런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네, 기후변화도 확실히 농작이나 경작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요즘 기후가 크게 변화하고 좀 따뜻해지는 그런 기운들이 올라오게 되면서 예전에는 이제 열대지방에서만 생산되는 과일들, 망고라든지 뭐 바나나 이런 것들도 국내에서도 지금 재배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기후가 변하면서 생산지도 많이 좀 변하는 현상들이 있나요? 네, 맞아요. 이제 국내에서도 막 여름에 40도까지 기온이 올라서는 뭐 그쵸, 대대적인 네. 폭염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우리가 예전에는 수입해서만 먹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열대 과일들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대표적인 과일으로는 망고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용과도 있고 뭐 구아바, 파파야 굉장히 다양한 열대 과일들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국내 아열대 작물 생산량이 국내에서 3배 정도 늘어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대 과일 이외에도 우리가 예전에는 귤이라던가 뭐 한라봉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제주도에서 재배하는 거라고 그쵸? 생각을 하고 네네.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날씨가 워낙 전반적으로 따뜻해지면서 지금은 진주라던가 고흥에서도 귤을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과 역시 우리가 대표적인 지역을 떠올리면 대구가 네. 대표적이었지만 지금은 고랭지 농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강원도가 또 사과로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몇 년이 지나면 더 이상 대구에서는 사과를 재배할 수 없을 정도로 대구 지역의 기온이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기후변화에 따라서 각 지역은 특정 작물에 대한 생산성이 결국에는 떨어진다라는 그쵸, 의미가 네. 되거든요. 이런 이유로 이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뭐 너무나도 덥거나 너무나도 추운 와중에도 불구하고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종자들의 필요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팜의 중요성이 또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 주신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농업 인구가 좀 크게 감소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기후변화 때문에 이 작물들의 이런 현황들도 굉장히 큰 폭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일단 근데 스마트팜이라고 하면요, 저희가 조금 개념이 애매해요. 네, 뭔가 이렇게 스마트하게 광범위하고. 조절을 할것 같긴 한데, 어떤 식인지 궁금한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대표적인 스마트팜의 예시를 꼽을 수 있는 게 스마트 온실일 텐데요. 아, 이런 네. 부분들은 아마 뉴스나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작물을 좀 온도를 조절하고 좀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게 네, 비닐하우스였잖아요. 맞아요. 이 네. 비닐하우스를 좀 업그레이드한 버전이 스마트 온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의 비닐하우스는 그냥 비닐하우스 그 자체잖아요. 네. 네, 스마트 온실 같은 경우에는 작물이 이제 필수적으로 잘 자라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 그러니까 빛이라던가 온도라던가 습도라던가 여러 가지 환경 조성들을 스마트하게 좀 제어하면서 굉장히 최적의 조건에서도 작물을 잘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토마토의 경우에는 비닐하우스에서 토마토를 재배를 하게 되면 1년에 1작기입니다. 하지만 스마트 온실에서 토마토를 재배하기 시작하면 1년에 이제 두 번까지도 토마토를 생산을 할 수가 네. 있거든요. 제가 앞서서 이제 맥도날드의 양상추, 양배추 대란 사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토마토 역시 수급이 좀 불안정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다른 햄버거 업체들은 역시나 토마토에 대한 수급 불안정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네. 신세계푸드 이제 노브랜드 버거에서도 햄버거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서는 신세계 쪽에서는 토마토 재배에 대한 스마트팜에 좀 투자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안정적으로 토마토를 수급을 받고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햄버거를 제공하는 데는 노브랜드 버거에서는 좀 문제가 없이 토마토를 잘 공급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네. 하지만 지금 스마트 온실이 지금 스마트팜의 일례라고 볼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농업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99%가 아직까지는 비닐하우스를 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그래요? 많아요. 그래서 스마트 온실의 비중은 한 0.9%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전 세계 중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스마트 온실에 대한 도입률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낮지만 그럼 앞으로는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 높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아직까지는 낮다라는 점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스마트 온실 같은 경우에는 청년 농업인들, 뭐 귀농하시는 분들 요즘에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 사이에서는 약간의 도입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정부에서 귀농이나 이제 농업 창업 관련해서 이런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좀 지원을 해주고 창업 연계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스마트팜 중에 한 가지 스마트 온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알아봤는데 지금 보니까 확실히 스마트 온실을 통해서 채소 재배라든지 과일 재배 효율성을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익선동 쪽에 유명한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서 네. 직접 이제 스마트팜을 통해서 재배한 채소를 통해서 또 요리를 한다고 해요. 이렇게 장소도 뭐 농지도 아니고 서울 한복판이잖아요. 그런 데서 이렇게 스마트팜을 이용한다면 이렇게 도시에서도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저도 이제 익선동을 좀 자주 가는데 이제 지나갈 때마다 뭔가 빨간 불빛이 켜져 있는 특이해요. 레스토랑이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니까 그 안에서 약간 작물들을 키우고 계셨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음식점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제 도시 안에서도 식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작물들을 재배하는 것을 도시형 식물 공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시 지역의 여러 가지 건축물이나 생활 공간을 활용해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형태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네. 그 레스토랑 역시 도시형 식물 공장의 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익선동의 이 레스토랑 예시 말고 또 비슷한 예시로는 명동에도 비슷한 도시형 생활 농장이 네. 있어요. 이제 매드베리 팜하우스라는 도심 농장인데요. 딸기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재배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과일 그렇죠? 중 하나라고 네.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명동 쪽에서 한 그 건물 안에 뭐 온도라던가 습도라던가 바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완벽하게 제어해가지고 365일 동안 딸기를 재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환경을 조성해 놓은 곳으로도 굉장히 또 유명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도심 한복판이에요. 그리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건물이란 말이죠.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햇빛도 없고 광합성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건물이나 식당 안에서 농작물을 싱싱하게 재배할 수 있을까라고 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도시형 식물 공장의 특징으로는 LED와 같은 인공광을 활용해서 재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도시형 식물 공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자연광을 충분하게 받을 수 없는 환경으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LED 조명을 통해서 작물에 필요한 광합성을 이끌어내서 좀 공급을 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LED 조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뭐 형광등이라든가 백열등이라든가 이런 다른 등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전기 사용량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이제 그 작물마다 생육 환경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빛의 파장이라던가 밝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미세하게 좀 조절을 할 수 있기 네. 때문에 작물의 생산성까지 월등하게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게 초기 비용이 조금은 많이 든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좀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스마트팜이나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뭐 스마트 온실 같은 부분들은 도시형 뭐 시설을 건축을 하고 제어하는 쪽에는 지금 당장은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제어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식물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와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사람의 의사결정이 아직까지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니까 는 부분은 결국에는 인건비가 높다라는 부분 맞죠. 단점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의 고도화가 있어야지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능형 로봇 농장까지 조금 더 기술이 확대가 돼서 이런 네. 부분들까지 자동화가 이어지게 되면 인건비 문제 해결이라든가 비용 절감 문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들어보니까 장소라든지 뭐 시간이라든지 계절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고 이 농산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 문제만 잘 해결이 된다면 굉장한 이런 또 혁신적인 기술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앞서서 본 대로 비닐하우스가 이미 99%고 아직까지는 네. 스마트팜 한 1% 정도의 점유율 정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초기 단계고 스마트팜을 좀 잘하고 있는 선진국들도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 초입 단계 고 이제 그래도 가장 많이 발전한 나라는 네덜란드라고 꼽을 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99% 정도가 비닐하우스지만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 유리 온실에서 재배하는 스마트팜이 지금 99%의 도입률을 가지고 다네요. 있다고 해요. 네. 지금 네덜란드의 지역적 특성을 좀 살펴보면 땅이 굉장히 메마른 국가고요. 그리고 또 겨울에는 일조량이 부족하고 토지 면적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좁은 국가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농업의 생산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네덜란드는 이제 국가 자체적으로도 이런 쪽에 R&D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지원을 많이 해준 영향으로
지금 스마트팜 부분에 있어서는 네덜란드가 지금 1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네덜란드가 땅이 한 절반 이상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는 지금 세계 2위 농산물 수출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 네. 정도로 지금 스마트팜 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최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네덜란드 이외에도 유럽이라던가 덴마크, 독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낙농업에 대한 강점이 좀 있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뭐 양돈이라던가 사료라던가 도축, 뭐 축유 이런 쪽에서 좀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일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까지도 좀 자율주행으로 시스템으로 돌려가지고 상용화까지 된 단계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기술들이 뭐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약간의 격차가 좀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별명이 또 IT 강국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스마트팜 기술도 굉장히 빠르게 좀 발전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뭐 이번에 카타르 쪽에서도 굉장히 그 한국의 스마트팜 그런 기술에도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기술에도 주목하는 그런 국가들이 좀 있죠? 네, 맞아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최고 강점은 좀 빨리빨리 기술을 습득하고 네. 이미 또 IT 강국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IT 인프라라던가 유능한 인력들을 통해서 이러한 스마트팜과 관련한 기술들을 빨리 습득해서 이 기술 격차를 빠르게 줄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네.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문제는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술 격차를 줄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투자와 지원이 조금 더 중요한 산업이에요. 네. 그래서 투자 없이는 좀 빠르게 성장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지금 한국 정부에서도 K 스마트팜에 대해서 좀 널리 진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번에 한국 정부에서 중동과 함께 손을 잡고 스마트팜 협력 그 MOU를 체결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이미 지금 중동과 관련해서는 중동이랑 우리나라랑 이미 스마트팜과 관련한 협력을 2019년에 했던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약간은 좀 흐지부지 됐던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좀 구체화시키자라는 부분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협력을 더 강화하자는 뜻에서 다시 MOU를 개정을 했고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중동이라는 국가는 땅이 비옥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사막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농작물을 재배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식량 자급률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동이라는 국가는 식량 안보에 굉장히 관심이 높은 국가이거든요. 그런데 땅이 비옥하지 못하니까 수경 재배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해요. 네. 수경 재배를 통해서 채소 자급률 한 70%까지 높이는 것을 지금 중동의 목표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중동에서 이제 국제 원예 박람회가 열렸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도 참여를 맞아요. 했지만 스마트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좀 많이 참여를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동에서도 다행스럽게 한국형 스마트팜에 관심을 갖는 긍정적인 시선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네. 지금 한국 정부에서도 스마트팜 기업들의 중동 시장 진출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대통령도 함께 참여를 했고요. 또 수출을 독려하겠다라는 발언들에 이제 지난주에 또 스마트팜 관련주들이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중동 지역 하면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가장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또 스마트팜까지도 중동 시장에서 새롭게 기회를 찾아서 스마트 농업 기술까지도 국내 기업들이 좀 중동에서 발을 뻗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우리나라 기술을 이용해서 사막에서 정말 실제로 과일이라든지 채소가 좀 재배가 된다면 굉장히 좀 놀랍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혹시 연희님은 스마트팜에서 그럼 생산된 과일이나 채소를 드셔보셨어요? 이게 스마트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네. 스테비아 토마토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새롭게 네. 네,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스테비아 토마토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런 부분들이 또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로 뭐 맛까지 차이가 없다면 말씀 주신 대로 스마트팜 기술을 이용한 과일이나 채소 재배는 기후 변화라든지 이 농업 인구의 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주식시장에서도 스마트팜 관련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함께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1부 쉬운 이슈 읽어주겠습니다.